하는 거야? 뭔가 제아에서 좀 더 내 정보를 수집을 하면은 새로운 애들을 등용을 할 수가 있어야지. 오케이. 이거 봐봐요. 보조금을 30만원 기탁받았대잖아요. 원어를 많이 순화를 시켰어. 돈을 뜯어내었습니다. 원래 야, 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30만원의 돈을 갈취했다, 뜯어냈다 이건데. 잔잔바라바라 일본 이름인가? 그럴걸요? 이제 싸운다. 그래서 그들의 밑으로 애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아우, 아직은 초라하긴 하죠. 우리도 이제 서울 바닥에 얼굴은 내밀었네. 자네 생각에 우리 조직을 키우기 위해 어디서부터 치는 게 좋겠나? 그럼 제 생각엔 동대문의 우다파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우다파요? 거기는 잔인하기로 소문난 무사시가 오야봉이고 모드파는 시발이인데. 아 그래 맞다, 우다파의 두목은 무사시란 일본놈인데 그저만 이기면 동대문 상권을 넘겨받을 수 있고 자연히 우리 조직의 자금이 불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무사시의 뒷발차기는 매섭다고 하던데, 게다가 히바리까지 있는 판에. 그런데 일본인들입니다, 일본인들. 엄동욱이 신마적이에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 근데 심형 빼고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YMCA파라고 있거든요? 걔네들 보면은 두목이 시라손입니다, 시라손이. 걱정할 거 없다, 무사시는 형님이 있으니까 괜찮아. 히바리쯤이야 내가 상대할 수 있을 거야. 게다가 무사시는 보아들에게 덕망을 잃었어. 비록 우리 쪽이 객관적으로 보면 열세지만 우리 형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지 않았냐. 야, 그 형님이 약하다고 지금. 그 형님이 지금 약하다고, 파스라고. 아 그렇다는, 형님이 저희들과 같이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들리는 정보로는 YMCA파 또한 요즘 구설수에 오르고 있던데 YMCA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두목은 엄동욱이라는 학생 깡패 출신입니다. 신마적의 학생 깡패예요? 학생이었어? 그 얼굴에 학생이었다고? 그 얼굴에 학생이었다고요? 아 구마적이, 내가 생각한 건 구마적이었나? 동경대 엘리트 출신이에요? 오른쪽 아래에 안경 낀 놈이 구마적인가요? 아니요, 저는 와마적입니다, 와마적. 여러분들 아까 전 YMCA파하고 붙었는데 너무 적이 세요. 싸워보니까 우다파하고 한번 붙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무사시부터 일단인데 약한 애들부터 쳐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다파부터 먹을게요. 신마적패로 가자고요? 여러분들 어디로 갈까요? 우다파로 가고 싶다, 네 노란 카드. 그리고 YMCA파로 가고 싶다, 빨간 카드 손 들어주세요. 네, 이모티콘 날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YMCA파로 갈까요? 센 놈부터 잡자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한번 네 해볼게요. YMCA파하고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종로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경성상권의 중심이기도 하고 중심부이기도 하니까요. 네. 자. 신마정한테 대못 털리는 거 봐야 하나? 그래, 아이들을 풀어서 YMCA파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주게. 근데 저장 한번 합시다. 저장 한번 할게요. 저장 한번 해줘야지. 1934년이래요 뭐야, 아직 광복하기 전이야? 되게 옛날이네. 잠시만요. 자, 정보 수집 계속 해주고요. 그래, 정보 수집 계속해. 나르파가 세력 확장에 나섰습니다. 현재 외곽에 위치하는 작은 모임들을 하나씩 규합하고 있다는. 형님, 내부력이 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래, 증가하고 있고. 네, 광복 전이네요. 광복 전이야. 1934년 한참, 네, 일제시대여가지고 힘들 때죠. 힘들 때고요. 독립군 얘기가 왜 나오나 했더니 아직 독립 전이었구나. 독립 후에도 계속 활동하지 않았나요? 군단은? 자, 무술연마 언제 싸우러 가냐?
네 분 일어났다고? 형님이 군자금 지원을 게을리 하실 바람에 독립군에서 커다란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야, 씨. 이봐 임자, 지금 YMCA파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을 해보게. 예 형님, 요즘 엄동의 힘이 많이 약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신생 조직으로서 오히려 상대하기 쉬울 수도 있지. 예 오히려 그들의 허를 찌르는 것입니다. 하야시와 같이 종로를 장악하고 있는 조직을 건드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럴 때 저희의 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지금 YMCA파를 친다. 아우 애들을 불러와라. 당신이 종로 YMCA파 오야봉 엄동욱인가? 그래 내가 엄동욱이다. 뭐하니 나하고 한판 붙어보려고 하는 것 같군. 젊은 놈이 배기가 대단한데 너도 오야봉이라면 깨끗하게 승부를 짓자. 이거 진짜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맞아요? 바로 좀 받아! 자! 간다! 이거 노래 틀어놓고 해야겠네. 딱 보니까 여러분들 잠깐만요. 제가 BGM 잠깐 틀어놓을게요. 이거는 틀어놔야겠네. 이거 틀어놔야겠네. 노래 좀 잠깐 틀어놓을게요. 소리 좀 줄여놓고. 이건가? 나오나? 안 나오네? BGM이? BGM 저장소 요즘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같지? 이거다.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와시턴이야! 가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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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 이거 아니라고요? 일단 이거 한번 틀어놓을게요. 잠깐만.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컨트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공격 좀 하라고. 아, 와 이거 되게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아 잠깐. 어 야 죽었어 어떡해.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아, 적들 너무 많아요. 일로 와봐. 아! 진짜.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얘들? 진짜 비겁하다. 제발! 이겨줘! 아, 나 진짜 살려줘, 제발. 아니, 저거, 아, 라이프 기술을 써. 라이프 돌진 기술을 쓰는데? 아, 잠깐. 키도 제대로 안 듣는 것 같고. 오케이, 괜찮아. 자,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잡았죠? 한 마리 거의 다 잡았어. 어, 잠깐. 좋아. 이거야. 어, 잠깐.
너무 자만하지 마라. 오늘은 진짜 바이오리듬이 대리 전두엽까지 전해져서 정말 안 좋은 상태군. 오늘 두통이 너무 심한 것 같군. 다음에는 너를 반드시 이길 것이야. 너는 바이오리듬에 의해서 싸움을 하냐? 아아아아아아아 더 우습구나 김두한. 다음에 두고 보자. 자식 형님 이번 싸움에 베베로 오만골드를 잃었다는. 예, 그러니까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데 게임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진짜 답 없을 정도로 어려운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게임 만든 사람들 플레이하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일단 내 정보를 모아줘야겠죠? 링크 끼는 걸 또 보네. 그러니까요. 로드를 해가지고 작두파랑 붙을까? 안 돼. 아 이미 YMCA하고 붙는다고 했었지? 안 되겠군. 큰일 났군. 돈 뜯겼어요 여러분들. 어떡해요? 저?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이거? 경찰에 신고해도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조생증이잖아. 조생증은 경찰에 경찰서에 드러날 수 없어. 이러는 거 아니겠죠? 형님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52,425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모임이 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돈이 그거밖에 안 남았다고? 아, 네 분도 일어나고 있대요. 형님 모임의 자금을 어떻게 하셨길래 자금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모두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형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에? 남의 조직으로 들어가면 되지 왜 그렇다고 죽을 것까지. 아니 두한이 형 그냥 남의 조직으로 밑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네 편편님 안녕하세요. 와... 와 이거 난이도가 예전에 각시타에 처음 했을 때랑 비슷한데? 난이도가 이거 각시탈 처음 했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도저히 못 깨겠는데 싶을 정도의 난이도인데? 아 치트 오토매틱은 근데 네 쓰기에는 좀 그런 게 치트 쓰기에는 좀 그래요. 네 그 에디트 하기에는 조금 네 그래도 네 사나이 자존심이 있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방송하는데 무슨 치트 오토매틱입니까? 네 메리온님 안녕하세요. 그럼 뭘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들 정보 수집 아니면은 뭘 해줘야 될까요? 일단은 그러면은 그것부터 사자. 네.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쌀이나 이런 거, 금, 쌀, 소금, 금 이런 거 조금씩 사줄게요. 네, 그러니까요. 도계좌 해야 된다고. 철 이런 걸 사주고. 좀 뭐냐 좀 풍족하게 생활을 한번 해봅시다. 보조금 일단 30만원 떼주고요. 보조금 30만원 이상 못 가져가네. 근데 급여율은 빵원? 빵원으로 안되는군. 급여액을 조금 줄일 수 없나? 모두 우리 조직을 위해서 애들아 조금만 참고 견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외투랑 모자랑 그리고 신발이랑 이런거 하나씩 사줄게요. 다른 모임들 YMCA파 엄동욱으로 나오네. 장덕팔 시라선이는 어딨지? 갑두 오작두 고단수 유달산 쌍코피야? 태극파에는 이태원을 장악하고 있네요. 박한계 장애골 여기 근데 광명시는 안 나오네요. 근데 시라소니는 조직이 없는 것 같아요.
동대문 무사시. 이번에 네, 우다파 잡으러 갈게요. 충무로 상징의 수월래강 왕마귀 동방파 이찌로 아야모토 아야모토 이찌로 나루파 기미라 망나니 시라소니 하면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네, 야인시대에서 어이 김도아 돌대가리 이거밖에 생각 안 납니다. 나머지 기억 안 나요. 노래 부르는 거랑 그 시라소니가 노래 부르는 거랑 네 김도아한테 돌대가리라고 한 거밖에 기억 안 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회식을 한번 해줄게요. 회식 먼저 한번 해주자. 우리 거하게 광어회로 갔다가 한번 회식 한번 해줄게요. 광어회 한번 먹어주고 나머지 무술 연마해. 어머님은 어디 파인가요? 저요? 저는 네 무슨 파로 할까? 저는 블랙 페로몬 파입니다. 저 블랙 페로몬 파예요. 식구가 몇인데 강어의 한 판으로 회식을 다 보여드릴까요? 식구들? 식구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전백이, 각설이, 칼치, 김이라, 잔잔 바라바라 이렇게 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에다가 두하니까지 해가지고 여섯 명밖에 없습니다. 무옥이랑 영철이 막 이런 애들 얻기 전이에요. 무옥이랑 영철이 이런 애들 얻기 전이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애들 몇 명 없죠? 나중에 들어올려나봐요. 지역봉사는 절대 하지 맙시다.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힘쓸 필요가 없죠? 어차피 내가 잘되면은 지역도 잘되는건데 지역을 위해서 힘쓸 필요가 없어. 뭐? 돈이 79,000원밖에 안남았다고? 아니 근데 이거 시간을 진행 스케줄 관리 하잖아요. 시간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돈이 만원씩 깨지거든요? 돈이 만원씩 깨지는데 돈을 얻을 수가 없어 더. 그 시간을 진행을 시키려면은 뭔가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해도 다 돈이 들어갑니다. 어떤 일을 해도 다 돈이 만원씩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돈이 19,000원밖에 안 남았어? 정보 수집을 아닌 것 같다고요? 무슨 연마나 해줍시다 그러면은. 돈이 없다는데? 돈이 최소 다 만원씩 들어가요. 정보 수집 만원, 군자금 자원 지원 만원, 회식 14,000원 이상. 그리고 지역 봉사는 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무술 연마는 네, 돈 만원, 보너스 지급 돈 만원, 다 돈 만원 이상씩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싸우고 싶거든요? 근데 싸우는 게 제가 원해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뭐냐 이벤트가 일어나야지 싸울 수 있어요. 그니까 돈 없으면 밑에 애들한테 척살당해요. 삥뜯으러 어떻게 가? 이재민 지원이나 갈까? 이거 돈 안 드나? 돈 안 드는 걸로 갔다 한번 해볼게요. 아무 네가 미련하게 낭비해서 그렇지. 에? 아니 저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이거 진행하려면 돈을 계속 내 7만원씩 써야 돼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스케줄 실행 다 못한데? 다 안된데? 정보 쓰지? 이거 봐요 다 안된대요. 다 안된대 이건 안되고 군자금 지원 네 최소 만원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만원 이상 들어요. 어떤 일을 해도 만원. 어 뭐야 어 나온다. 네, 쉬기 같은 게 다시 하기 이거 누르면 되나봐요. 다시 하기
그래 알았어. 자 우다파랑 한번 이번에 대결을 해볼게요. 예 결정을 잘하셨습니다. 현재 우다파의 두목인 무사시는 조직원들로부터 신임을 잃어서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다파를 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이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 아이들을 풀어서 우다파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주게. 야 아이들 해봤자 5명밖에 없는데 뭘 풀어 풀기는. 게임 제목이 뭔가요 형님? 야화라는 게임이고요. 네 아주 야한 아니 그 뭐냐 네 밤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밤이야기 밤야에다가 이야기화에요. 이야기화 야화. 이렇게 하면 넘어가지는 거 같구만. 오케이 도쿄야화가 확실히 재밌어요. 도쿄야화는 예전에 했었는데 옛날에 다음파 때 했었나? 그랬을걸요? 다음파 시절 때 했었는데 재밌었어요 확실히. 아니다 주먹 세게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은 바로 정의와 신용이다. 우리가 경성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입장에서 다른 조직을 기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다파의 보스에게 정식으로 도전장을 띄워라. 역시 형님은 제가 존경할 만합니다. 형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도전장은 우다파의 보스에게 보낸다. 형님 무사시가 도전에 응해왔습니다. 도전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우미관 앞으로 해라. 와 우미관이야?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다음날 아침 오미간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있다. 나는 김관이다. 니가 무사시냐? 아니 삼마 김관이구만. 형님의 몰라보고 맞짱을 들려고 하다니.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은 바로 너같은 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자식. 직쇼 오늘 내 놈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도록 하지. 버릇을 고친다고? 네게 그런 실력이 있는지 궁금하군. 현대답게 주먹으로 승부를 내자. 요시 가까이 고이. 자 한번 붙어봅시다. 선배기로 갔다 한번 싸워볼게요. 일본어로 말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선배기로 한번 싸워볼게요. 코맨드? 와 이게 오... 잠깐만. 어 승룡권 아까 썼는데? 잠깐만. 어 아니 어디로 치는 거야 얘가? 진짜. 아 살려줘 잠깐만 나 좀 빠져나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 승룡권이 아까 나갔는데?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좋아 승용권 워리우겐 괜찮은데 이거? 아 잠깐 전배기가 잘 싸워주는데요? 오 이거 좋아 근데 승용권 좋아요 승용권 워리우겐 아따따 포겐 It's me Mario. Here we go. 어떠냐 이 자식들. 아 내가 죽으면 안되지. 근데 거의 다 잡았어요. 어 이겼는데? 이겼어 어 뭐야 아직 안 끝난 거야? 뭐 더 있어? 야 두목 아 야 조직원들 많은데? 하하 워리우겐. 예 승용권이 좋네요. 승용권이 사기네. 승용권만 써가지고 어떻게든 적들을 이겨줘야 될 것 같아요. 뭐야 저 닌자야? 닌자도 있는데? 이거 마리오가 점프하는 것 같아. 마리오 점프할 때 그 느낌인데? 됐자. 네. 쓸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면 좋겠지. 승용권이 좋대요. 승용권이 좋답니다. 아,
어쩌시. 승용권 센데요 생각보다. 근데 어, 이 친구 왜 이렇게 안 맞아? 오케이 오케이. 와 쎄 쎄 쎄요 쎄요. 어 이거 몇 번이나 싸워야 돼? 야 주먹은 언제 나오는 거야? 자식 비겁한 자식. 저 선인은 상대로 내가 나가서 할 필요까지 나왔지. 비열한 무사지 자식 내가 없애주마. 야! 호호호호. 그래! 승룡권! 호호! 워류겐! 워류겐! 어 좋아! 따따 뿌겐! 아 잠깐. 제발 죽어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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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이거 네 완전 똥개인데. 아 잠깐 이거 같은 팀도 때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쓸 수 있는 기술이 승룡권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쓸 수 있는 기술이 승룡권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술을 모르겠어요. 네 같은 변도 때릴 수 있나봐요 이거. 갓겜인데? 아 자식이. 아 저 석천이형 저거 왜 이렇게 세? 오케이 잡았다. 아니 몇 마리나 상대해야 돼 도대체? 워리오겐 수고! 아 좋아 구석에다 몰아넣고 패는 게 최고네. 여러분들 한 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손으로 코 파면서 한 손으로 네 깰 수 있네요. 아 이거 되게 쉬운 게임이네. 하는 방법 아니까 쉬운 게임이네. 이거 와봐 다 죽이고 있어. 별거 아니네. 야 이거 일본인들 별거 아니구만. 이거 한국에 정착한 일본인들 이거 별거 아니네. 약골들밖에 없네. 하지만 저 녀석은 우리 사천왕의 제약체일 뿐이지. 이러는 거 아니야? 아버님들 일본인이잖아요. 아니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니까 김도한으로 플레이하지. 아니었으면 일본 앞잡이로 플레이했겠지. 나도 여기서 물장사하고 싶단 말이야 이제 시끄러야. 우후 워리우겐 아따따 부겐. 우후후 아우 와 와 웅이. 오야 웅이가 왜 이렇게 세냐 쟤? 쟤 웅이 아니에요? 얼굴 까무잡잡한 데다가 눈 찢어진 거 보니까 웅인 거 같은데 살짝. 오야 잠깐만 너 포켓몬 안 잡고 여기서 왜 놀고 있니? 아 잠깐 너 일본에 있는 거 아니었어? 일단 도망갑시다. 도망가서 자 워리겐 호호호호. 물장사가 뭐냐고요? 말 그대로 생수 파는 거지 생수. 그런데 평창수 근데 요즘 또 이제 평창올림픽 한다고 평창수를 갖다가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마트에서. 그리고 저도 하나 사와봤습니다. 쭈니님이 그 뭐냐. 아 야 나 왜 이렇게 많이 맞아. 잠깐만 쭈니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평창수 뭐냐 삼다수가 맛이 그렇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물은 다 비슷비슷한데 삼다수만 물맛이 다르대요. 아우님도 한점 받은 돈으로 호화여행 가셔야죠. 오케이 이겼다. 요쌰 와시는 마케다 니차. 김두한 쓰요이. 그러나 경성의 주먹길을 우습게 보지 마라. 나매를 나요. 맞아다 나도 알고 있다. 너는 나에게 졌으니 너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마음을 비우고 경성의 발을 들여주지 말아라. 일본으로 돌아가. 이용. 얘들아 이곳을 정리하고 자리를 뜨자. 핫. 네 세이브합시다. 아 힘들었다. 와 진짜 한판 이기기 진짜 힘드네. 형님 우다파를 접수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싸움의 결과로 조직의 자금에 5만 정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겨우 5만원? 야 이렇게 힘들게 싸웠는데 겨우 5만원 줬다고? 진짜
아 장난쳐! 일본인 자식들 이거 다 죽여버리겠어! 쪽발이들 이렇게 돈이 없어! BBQ 시키면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BBQ 시키면 끝이야? BBQ 두 마리 시켜 먹으면 끝이에요. 스케줄 관리. 일단 모임 관리를 한번 볼게요. 충성도가 애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충성도를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김이랑 근데 충성도가 되게 높네. 얘는 얼굴이 이래가지고 아무데서도 안 받아줘가지고 그런가? 아무데서도 안 받아줘서 그런가? 얼굴이 좀 네 넙대들하고 네 안 좋게 생긴 애들이 보면은 충성심이 높아요. 보면은 얼굴 좀 네 한 얼굴 한다 하는 애들은 이제 네 충성심이 낮고요. 이름도 여자 이름인데 22살이라는 게 제일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2살이라는 게. 자 일단 모임 현황표로 한번 볼까요? 아, 우다파 한번 볼까 여기? 어떻게 됐나? 다른 모임들의 우다파. 어 우다파 없어졌어. 내꺼 됐어. 여러분들 안 나오죠? 우다파 제꺼 됐어요 이제. 안 나오면 이제 내꺼인 거 같네. 여기 4달러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4달러 나오나 안 나오나. 여튼 근데 시명은 안 나와요. 시명은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싸우는 거기 때문에 시명은 안 나오는 거 같고요. 일단 돈을 봅시다. 돈이 얼마나 있냐. 69,000원 밖에 없냐? 돈 쓰지 맙시다. 보조금은 30만원. 이거 돈 쓰지 말아요. 돈을 좀 써줘야 되나? 무슨 연마? 그리고 정보 쓰지. 형님, 공격력과 방어력이 각각 1포인트씩 증가했습니다. 형님,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59,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모임에 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리를 하나 차지를 했는데도 이렇게 돈이 없어. 오케이, 보조금 받았다. 30만원 받았어요. 쿠키, 네, 3,000개 터졌습니다. 좋아. 보조금 더 늘릴 수 있냐? 어, 늘릴 수 있네? 더 늘려! 보조금 더 늘려. 급여액은 그대로 주고요. 네, 급여액을 조금 늘려주자. 2만원을 늘려주자. 급여액을 2만원으로 늘리는 이유는 애들 충성심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거든요. 충성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떨어지네 이게. 더 이상 못 뜨는 애예요. 더 이상 못 뜨는 애입니다. 자 이제 호보스님이랑 우리 한번 좀 해줍시다. 사마귀파의 본거지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지 현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마귀파가 없어졌나 보네요. 금여액을 그냥 만원으로 줄이고요. 대신에 이제 보너스로 지급을 해주도록 합시다. 보너스로 만원을 지급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보너스로 만원을 해주고 정보 수집 기술연마. 싸울 때 한 명만 데려간다는데 이거 다른 애들 관리가 필요하나? 이게 관리를 안 해주면은 반란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이거 김도한 나오는 게임이에요. 김도한 나옵니다. 형님 지금 YMCA파에서는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고? 네 와야시가 조선인을 때려잡는 게임임. 아니요 얘, 이 사람이 김도한 아니에요? 김도한 되게 멋있게 생겼네. 와두한이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와두한 각설이야 잔잔바라 키우자고요? 걔네들 키우려면은 제가 볼 땐 많이 데리고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김이라가 지금 충성도가 높아요. 얘를 나중에 써주도록 할게요. 싸울 때 김진자라는 무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쟤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방통? 그런데 그런 놈인 것 같고 네. 김이라가 약간 여포?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쳐들어가야 되나? 쳐들어갈 수 없나? 그냥 바로? 그냥 막 싸움만 하고 싶은데? 제가 좀 네 폭력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싸움만 하고 싶은데
쪽발이들부터 일단 다 없애버리고 싶은데. 장비를 조금 더 구입을 합시다. 모임관리에서, 아 모임관리 말고 모임현황표에서 쌀이랑 소금, 금, 철 이런건 도대체 어디다가 쓰는걸까? 한번 지역봉사 한번 가져야 되나? 농사보조금 한번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보너스 지급 해주고, 보너스 지급으로 갔다가 돈을 좀 써줄게요. 잠깐만. 아, 안 돼? 돈을 네, 못 쓰네요.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회식이랑 지역봉사는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되게 많이 드나봐요. 매월마다 시세 변경되는 거 아닌지 잘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보너스 이렇게 지급해주고. 형님이 군자금 지원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독립군에게 피해, 커다란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뭐? 형님! 자금을 어떻게 하셨길래 자금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모두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형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야, 장난하냐? 어? 장난하냐고! 아니 스케줄을 실행하려면은 한 스케줄당 만원씩 드는데 어? 나뭐 어쩌라고. 야, 대출이라도 받지 왜그래. 죽을 필요까지 없잖아. 바로바로 론이나 사나머니 같은거 있잖아. 어? 콩팥 팔아가지고 돈좀 어? 대출 좀 받으란 말이야. 자, 아까 세이브 해놨죠? 잠깐만. 세이브 해놨지? 오케이, 세이브 해놨어. 다행이다. 어, 여기 세이브 해놔가지고 다행이다. 어. 어떻게 해야지 돈을 조금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형님, 콩팥 안 판대요. 네, 그니까요. 콩팥을 팔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지 돈을 최대한 적게 쓸 수 있을까요? 뭘 해야지 될까? 이 게임 돈 관리하는 게임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임인 것 같은데 돈을 어디다가 써야지. 그냥 넘길 수 없어? 아무것도 안 한다 없어? 아무것도 안 한다? 싸우고 싶은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막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때려 부수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지역을 먹을 때마다 이게 5만원씩 늘어나요. 그 보조금은 5만원씩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5만원씩 더 얻을 수 있거든요? 아, 치토의 오토매틱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그건 안 씁니다. 그건 안 써요. 네. 분명히 하는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상수육 회식이라고요? 상수육 18,500원이나 해요 여러분들. 너무 비쌉니다. 이 시대 때 18,500원이면은 짜장면이 한 그릇에 500원? 100원? 10원? 10원 정도 할 테니까. 네, 탕수육이 18,500원이야? 그럼 한 100인분 되지 않을까요? 그 6명이서 먹는 거예요. 100인분어치를 6명이서 먹는 겁니다. 상다리 부러지게. 이때 당시에 1930년대니까 탕수육이 한 네, 비싸봤자 50원 100원 하겠죠. 1850인분 아니냐고요? 정말 이렇게 많이? 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돈이 없는데. 마문이 20년대에 태어나지 않았나요? 액면가가 그래 보이는데? 이거 공략 좀 한 번만 볼게요.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진행이 안 되니까 이거 뭐 게임을 할 수가 없네. 잠깐만. 야. 도쿄야 밖에 없어.
신형야화 없어? 저 메인 그림 안재모 그린 건가요? 아닐걸요? 다른 사람일걸요? 공략도 없어. 너무 똥개. 공략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와, 이거 진짜. 어떻게든 깨고 싶은데 이거 꽤 재밌어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 깨셨던 분들 있으시면은 네 어 여깄다 여깄다 공략 있다 찾았다 네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야 플러스 어떻게 하는 건지 안 나와 있는데? 네, 탈출기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아니, 아니.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지? 그 돈이 아예 안 모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아까 깨셨다는 분 있었잖아요. 어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답이 없는데? 아니, 돈을 무조건 만 원씩 써야 돼요. 돈을 무조건 만 원씩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돈을 만 원씩 써야 되거든요. 근데 6만 9천 원밖에 없어요. 아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구만 오케이. 이거 버그로 갔다가 이용을 해야 되네 버그를 이용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만 어쩔 수 없네 이건 버그를 써야 되는구만 이 버그인지 의도된 건지 모르겠는데 뭐야 안 돼? 왜 안 돼? 응? 뭐지? 넘어가 버렸는데? 이거 버그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잠깐만 그니까 군자금 지원이 안 와요 아 이거 지원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오케이 돈 받았고요 제 게임이 이상한데 이거? 게임이 네 이상하게 흘러가요 이게 아까 전에 이거 하셨다는 분이 버그가 있다고 했거든요? 어떤 버그냐면요 일단 세이브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버그 써가지고 넘어간 건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케줄 관리해서 지금 5월 저 뭐냐
지금 5일이잖아요, 5일. 월요일부터 이제 쭉 스케줄을 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12일까지 넣어놓고 다시 하기 누르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하기 그냥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취소가 되거든요. 취소를 누르면은 자, 여기 아까 5일에서 시작이었는데 벌써 지금 11일로 넘어갔죠?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것 같아요. 넘겨가지고 스케줄을 넘겨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넘기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줘야 되나 봐요. 이런 식으로. 자, 또 돈 받았죠? 이거 봐봐요. 또 돈 받았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버그 이용 안 하고는 아예 못 깰 것 같아요, 보니까. 돈이 부족해요, 돈이 그냥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네. 한 칸 남겨놓고, 쫙, 네, 스케줄을 정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넘기면은, 일수가 계속 넘어가지죠? 네. 네, 버그는 상관없죠? 버그는 게임 내에서 발생한 건데. 자, 이렇게. 보너스 애들한테 지급 좀 해줄게요. 야! 보너스다! 보너스 이렇게 지급해주겠습니다. 애들 충성도로 올려놓자. 오케이. 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어, 뭐야! 뭐라고! 멍청한 놈들! 그곳이나 하나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당하고 오다니! 이 자식들을 확! 됐다! 그만해라! 자체 애들 몇 명이냐? 10여 명 정도라고 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당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큰형님! 괜찮다! 물러가라! 너희들은 몸조리에 신경 써라! YMCA파 두목이 누구냐? YMCA파가 쳐들어왔나보네요? 전에 말씀드린 엄동욱입니다! 엄동욱? 무슨 일로 그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 조직을 건드리지? 제 생각에 우리 조직의 힘을 한번 시험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 타주경사의 우를 범하다니! 도전장을 받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아오! 예, 형님! 엄동욱 오늘 날려버리겠다! 애들을 모아라! 핫! 요카이! 모양이 다르다! 소문대로 역시 대담하군! 이곳에 와서까지 여유를 부리는 걸 보니! 그 형님! 저놈입니다! 처음 뵙겠소. 나는 김도환이라고 하오. 이런 장소에서 인사를 나누게 되어 유감이오. 나 엄동욱이오. 이렇게 된 이상 피차 긴말할 것도 없을 것 같소. 잠깐만. 만약 당신이 나에게 진다면 나의 부하가 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오. 오후 건방지군. 그렇다면 당신은 나에게 무슨 대가를 내놓을 건가? 조선인다 건달답게 목숨을 걸겠소. 야, 이거 지면 게임 오버야? 잠깐만. 의자가 사람보다 큰데? 그러네요. 오후 기계 한번 좋구만. 그 말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하군. 자, 이번에 누구를 출전시킬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칼치 한번 진출시켜볼까? 칼치? 히라를 진출시킬까요? 김이라? 오케이, 히라 갑시다. 히라 갑시다. 진진 바라바라? 진진 바라바라 한번 출전시켜볼게요. 징징 자라. 이기소!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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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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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오겐! 어리오겐! 오, 징징자로 잘 싸웠는데 생각보다? 석천이 형 자꾸 뒤를 노리네? 얘네들 마치 막 요괴워치 같은 데서 나올 법하는데 요괴 비주얼을 하고 있어요. 얼굴들이 다 요괴 같은 요괴 특한 얼굴이야. 잠깐만! 아, 살려줘! 승용권이 사기네요. 승용권 갖다가, 네. 열심히 패줍시다. 와. 근데 이거 액션 진짜 장난 아니다. 아, 야, 잠깐만. 적들끼리는 안 맞는데 왜 우리 팀끼리는 맞지? 오케이. 좋아. 나 죽여버려. 승용권 하나로 종로를 다 제압하네요.
이거 사실 내 스트리트 파이터가 이거 뺏겼네. 지금 보니까 스트리트 파이터가 이거 뺏겼어. 스트리트 파이터는 사실 실화였던 거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김도한이 자주 쓰던 승용권을 갖다가 네 켄이랑 네 누구였지? 네 걔들한테 넣어준 거죠. 일본인들을 학살하던 그 엄청난 필살기 승용권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일로와 일로와 이 자식들아! 고르세 고르세! 호호! 예후! 일로 와봐 이 자식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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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제가 딱 맞잖아요. 공중 콤보 다 맞고 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고개 까딱까딱 거릴 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승용권이 생각보다 그리고 세네. 그냥 일반 공격보다 승용권이 데미지가 세요. 이게 왜 이렇게 적들을 잘 죽나 했더니 승용권이 데미지가 센 편입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때려주면은 금방 죽죠. 아, 잠깐. 그래도 게임이 양심은 있어가지고 스테이지 하나 진행할 때마다 피는 풀피로 채워주네. 그나마 다행이다. 이거 피 유지됐으면 진짜 장난 아니었을 텐데. 일로와봐! 자식들! 워리오겐! 아따따 보겐! 아이고, 야, 잠깐만! 잠깐만! 미쳤네? 어, 징징자라 죽었어, 어떡해! 징징자라 죽었어요, 어떡해! 워리오겐! 잠깐만! 아따따 보겐! 워리오겐! 호호호호! 진진자라 죽었는데 이거 다시 안 나오는 거 아니겠지? 아니요, 저 살았어요. 오오오오! 내가 이기지. 그래. 오케이, 다시 나온다. 오, 애들 회복도 되네. 죽은 애들, 죽은 동료도 회복이 되네요. 다행이다. 오호호호호! 덤벼봐, 이 자식들아! 잠깐만. 주먹으로 갔다가 맞으면은, 그니까, 네, 그냥 때리는, 그냥 평타 때리는 주먹 같은 거에 맞으면은 애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네, 뒤로 빠지더라고요. 모션이 되게 웃기게 만들어졌네, 이거. 아, 팔 아파, 근데. 너무 열심히 싸우고 있어가지고 팔이 아파요. 뭐야, 쟤는 누구지? 아무 다른 기술도 좀 써봐. 다른 기술 뭐가 있을까요? 어, 이건가? 이거 다른 기술인 것 같은데, 이거? 이건가, 이거? 아, 뭐지? 별로 안 좋은데요? 다른 기술 써보려고 했는데, 아, 야, 잠깐만. 다른 기술 별로 안 좋은데? 승용권 말고는 뭐 쓸만한 기술이 없네. 오, 드디어 마지막인가 보다. 저기 엄동욱 있다. 나왔다. 근데 신마적이죠? 신마적 나왔어요? 여기 있네. 여기 깡패 옷 입고 있는 애. 여기 학생복 입고 있는 애. 학생복. 덤벼봐. 일로와봐. 아, 잠깐. 야, 공중 콤보를 얼마나 넣는 거야? 와, 이런데 한 판에 반피가 나갔어요. 뭐야, 엄동욱 죽였는데? 별거 아니네? 내가 빨리 정리하고 갈게. 아, 거의 다 잡았나? 자, 닌자만 남았죠? 딜리트 엔트가 된다고요? 딜리트 엔트? 아, 이거구나, 이거! 요거네요, 요거. 지금, 네. 그 뭐냐. 가라데 발차기. 가라데 발차기. 아니요! 난 당신 실력을 이길 수 없어! 여보게 도우기! 내게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같은 조선인끼리 이렇게 싸우면 일본인들이 있지만 더 굳어지는 꼴밖에 안 되지 않는가. 나 손잡고 일하세. 오, 권여 바로 내 등용을 하려고 하네요. 좋소. 아니 예, 형님. 공항 내 동욱이 힘든 결정을 내려줘서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서 패배를 인정할 줄 아는 것도 큰 용기라네. 함께 손잡고 서울 바닥에서 일본인들을 몰아내자. 네 형님. 아 좋았어. 와 뭐야 기생도 있네. 형님 YMCA8을 접수했습니다. 자금과 상납금이 5만 골드 정도 늘었습니다. 아우들 수고했네. 한자씨들 쭉 들이키고 오늘은 마음껏 놀게나. 꼬붕들. 예 근황님. 아 명화라 향심아 뭐하냐. 큰형님 오셨는데 내 딸 옆에 앉지 못하고 뭘 꾸물거리는겠냐. 호호 성미도 급하셔. 오라버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희사시부리 그동안 보고 싶어서. 오 인서트 대 엔드. 네 홈이랑 엔드가 승용권이고요. 그리고 네 델리트랑 엔드가 같이 쓰면은 그 가라데킥 그 뭐냐 앞발차기 그냥 날리는 거 그거 쓰고요. 그리고 인서트 델리트하고 네 인서트 델리트 써봤는데 좀 구리고요. 네 대리랑 엔드 오케이 써봐야겠다. 울지 마라. 이렇게 좋은 날에 다 내 잘못이다. 용서해라. 몸을 바짝 밀착시키며. 그럼 저에게 미안하시다면 이 술 한잔 드세요. 야 이거 이런 거 미인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어 그래 그래 좋아 어서 따라 봐라. 받으시아요. 이때 부하들은 눈치를 보며 퇴장하면서 둘만의 분위기로 만들어준다. 넘어갈 얼굴이 아닌데. 약간 네 각시탈에서 나오는 진주 같은 얼굴인데. 진주 같은 얼굴이야. 얘 진주 맞죠? 응 그래 그래. 명월이 오늘 뭐 돌아다니는 소문이라도 없니? 오늘 밤은 긴데 오라버니 급하기도 하셔. 천천히 약조를 드시면서 들으셔도 되는데 오늘 매상 좀 올려주신다고 약속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할래요. 그래 약속하지 말해봐라. 도한이 형 상남자네. 상남자야. 엄청난 미인이에요? 요즘은 피레디미들만 찾아왔으리 굵직한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왕십리 쪽 왕망이가 기승이라고 하던데요. 네? 야화랑 도쿄야화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래요. 네. 그냥 이름만 비슷한 다른 작품. 돈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해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꼬리미니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응 그래 경계하겠구만. 두리번거리며. 근데 왜 향심이는 안 보이지? 씹둥거리는 얼굴로? 씹둥거리는 얼굴이 뭐예요? 저하고 같이 있으시면서 향심을 찾으시나요? 그런 말 하시면 저 나갈래요. 향심 찾아서 같이 계세요. 잽싸게 손을 붙잡으면서 탁. 아니야! 명월이! 보이는 향심이가 안 보이니까 그렇지! 다른 뜻은 없었어. 정말로요? 분위기가 야릇해지면서 명월이는 보스의 품 안으로 안긴다. 지용. 펴펴! 컷! 아, 뭐, 게임 오버 당했을 때 얼굴이 그 얼굴이잖아, 근데? 원바이치에서 보스를 바라보면 향심이 보스가 두리번거리자 사라져버린다. 사라져버린다. 오. 이런 이벤트가 있네요. 일단 이겼고요. 세이브 합시다. 또 하나, 네. 자리 잡았으니까 세이브 해주고. 명월이 머리에 낀거 실로폰 채 아니냐고요? 아니겠죠.